이게 될 거 아니야 될 거? 짜잔. 금세. 8,000원 9,000원 지금. 그치. 이거 미국에서 건너온 놈들이라 비싸. 빵이 너무 부드러워. 그니까. 브리오슈라서. 와, 맛있겠다. 푸슬푸슬. 잘 먹겠습니다. 계란이 엄청 두꺼워. 와, 짜. 치즈가 두 장이야? 위에도 있고, 아래도 있고? 아래는 진짜 소스인가, 그냥? 빵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, 안에 있는 계란이 다 삐져나와. 계란 되게 부드럽다. 계란 씹는 맛도 안 나. 너무 부드러워. 그리고 짜. 그래서 맛있다. 계란은 짜고 빵은 달고. 이게 LA에 있는 건가? 그래? 푸드트럭에서 시작했다는데. 그래? 지금은 엄청 부자겠지? 그리고 안에 카라멜라이징 된 양파가 너무 맛있어. 카라멜라이징 된 거야? 어. 그냥 간장에 절인 건 줄 알았어. 오래 볶은 거지.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스리라차 소스라던데 그런 맛은 안 나다. 그냥 크림 같아. 계란 모양 크림. 안에 기별단가. 야, 계란 반숙이 왔나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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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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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잠깐만, 잠깐만. 미끌미끌 걸려, 빵이. 그래? 그래. 슬라이딩돼. 계란이 너무 빙판길이라서 계란이 흘러내려. 고기 맛이라는 게 말이야, 빵구야. 너 피클이 왜 울퉁불퉁한지 아니? 응, 흘러내리지 말라고. 두 개 다 먹으니까 좀 배찬다. 맛이 되게 강해서 그런지 좀 쉽게 질린다 근데요. 나 너무 비싸서 다시는 안 먹을 거야. 아까 수제버거처럼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다. 근데 이건 많은데 왜 이건 세 개밖에 없어? 그니까 내가 그래서 빵 사오라 한 거야. 닦아? 넣은 감자 맛인데? 짜잔. 뽕차 우유 파시퐁퐁 초코크림 파 들어갔나? 오! 뽕차. 아, 전체적으로 크림이 많이 들어간 거구나. 크로와상 격이 장난 아닌데? 파, 팥인데? 어, 그래서 물어봤어. 팥이 들어간 거래. 별로다. 야, 원래 크라상은 알지, 진짜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보여야 되는데. 원래는 이게 크림이 없으면 딱 땄을 때 이렇게 약간 벌집 모양처럼 그러니까.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. 버터 풍물 장난 아닌데? 버터? 맛있네! 맛있다!
너 되게 잘 먹었다 나처럼 이렇게 크림 안 나오고 되게 가벼운 식감이어가지고 크림도 되게 가볍고 산뜻해. 배부르다는 느낌은 아니다. 크림이 진짜 끝머리까지 꽉 차있어. 진짜 끝에까지 있어. 단맛이 엄청 많이 느껴져. 진짜 비비빅 맛이네. 근데 얼그레이가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커피 맛인데? 근데 되게 써. 뭐냐? 왜 이렇게 쓰냐? 슈크림이랑 딸기 생크림이 제일 맛있다. 오늘 저의 아점 어제 먹던 알몬 크루아상과 ABC 주스입니다. 요새 브리저튼 다 보고 퀸스 갬빗 보고 있어요. 근데 크림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좀 눅눅해졌어요. 그렇다고 안에 크림이 있는데 에어프라이어에 데울 수도 없고. 오늘은 풍자 잘 먹겠습니다. 똠양꿍 쌀국수 먹은 거를 편집하고 있는데 또 똠양꿍이 또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요기요를 틀었다가 똠양꿍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익스프레스가 있길래 더 빨리 오는 대로 시켜봤어요. 여기도 리뷰가 좋길래 이번에는 분짜로 시켜봤어요. 여기는 똠양꿍이 없길래. 리뷰 이벤트가 아니면은 리뷰를 맛있으면 쓰고 맛없으면 안 써요. 그냥 맛이 그저 그러면은 딱히 사진을 안 찍고 맛있으면 리뷰를 써요. 왜냐면 맛있을 땐 리뷰 쓰는 게 좋은데 맛이 그저 그러면은 리뷰 쓰는 게 뭔가 곤란해. 그렇다고 아 맛이 별론데요? 이러기도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그냥 리뷰를 안 써요. 근데 리뷰 이벤트로 뭔가를 얻어먹었다 맛은 별로지만 어쨌든 리뷰 이벤트로 뭔가 얻어먹었다 하면은 별은 다섯 개 주고 리뷰는 약간 영혼리스로 민트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. 분짜 먹을 때 민트 호불호 많이 갈리던데 전 좋더라고요. 운동하고 와서 월남쌈이랑 판미 먹을 거예요.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운동하는 내내 이 생각만 하면서 버텼어요.
여러분 스리라차 소스 진짜 강추. 집에 있으면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. 호불호 갈릴까봐 반미에 고수는 빼셨으면서 왜 월남쌈에는 오이를 넣으신 걸까요? 55 회원으로서 딱히 할 말 없지. 주방장 마음이니까. 이제 일 해야지. 루미큐브 한판 할까? 야, 일해야지. 일하러 갈게요. 삼겹살을 빨리 먹어야 돼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웠습니다. 냉면 먹으려고 사왔던 쌈무 몇 장 안 남았어요. 삼겹살 너무 작게 잘라서 두 개씩 먹어야겠어. 쌈이 이제 한 개뿐. 오랜만에 마라탕 그리고 교촌치킨. 아, 너무 배고파요. 무슨 피자요? 반반 피자. 베이컨 토마토. 아예 베이컨 이렇게 크고 튼실한 걸 처음 봐. 여행 가고 파요. 해외여행 가능해지면 어디로 가지? 동남아지 뭐. 왜? 가깝고 1억 9천에 관리비 10. 그래서 부동산 분께서 그랬다니까. 어차피 몇 달 있으면 더 오를 거라고. 야호! 밥 두 개 해야겠다. 용기였어. 이 안에 뭔가 있어. 안 돼. 뭔가 나왔어. 안 돼. 뭐야?
내장? 미더덕이잖아. 누가 봐도 미더덕이잖아. 그래? 근데 왜 안에다 넣어놨지? 그러니까 왜 안에 들어갔지? 맛있어 보이려고 사장님의 술. 이거 파티용이잖아. 오늘의 파티. 해물 파티. 갑오징어. 와. 오 마이 갓. 갑오징어. 갑. 한 입 싹 하고 싶쥬? 예스, 플리즈. 됐어? 안녕하세요, 효비입니다. 오늘은 주말이고요. 주말 저녁에 해물찜을 시켰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건 소영 언니가 가져온 딸기 술인데 진짜 딸기 건더기가 있어요. 딸기 샴페인이고 판매처는 저는 트위터에서 어느 가게에서 샀는데 멋진 날 한 달을 기다려서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. 짠. 딸기 냄새가 진짜 진해. 와 진짜 갈아 마신 것 같아. 딸기 주스 같은데 그냥? 그니까 내가 먹어본 딸기 알코올 중에서 제일 맛있다. 할 때부터 느낌이 아주 탱글탱글했어. 게도 있네. 알도 엄청 푸짐해. 맛있다. 김치 있어? 있지. 근데 썰어놓은 거? 맛있어. 새우 맛있다. 맛있는 거 맨날 먹을 수 있잖아. 후식 못 먹어. 역시 아구. 맛있어. 잠깐만. 왜? 딸기 조금 남은 거에다가 그냥 타서 먹어버렸더니 맛이 비교해? 이상해. 발걸음 먹는 거야. 먹어봐. 아니. 아 진짜 먹어봐. 뭔지 알겠지? 아 진짜. 왜 그런 걸 참고 먹고 있어? 버리고 새 거 먹으라고. 안 돼, 수비 공상 떨어야 돼. 맞아. 너 간장 안 찍어 먹는 거야? 나 어. 맞다, 까먹었다. 괜히 말했다. 간장 필요하면 더 있잖아. 그냥 이거 뺏어 먹고 싶어서. 그러니까. 이건 뭘까? 조개? 응, 맛있어. 쫄깃쫄깃해. 내 입으로. 소라야. 소라. 표정 진짜 약간 김선호 같았어. 한번 대봐. 까먹었어. 내 얼굴에서 김선호가 나온다고?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먹었던 아구찜이 생각나거든요. 캐나다에서 아구찜도 먹었어? 차나 언니 맛집이라는 진짜 한식 맞네. 먹었네. 언니 인생 아구찜이야. 아이스크림 얹어 먹을 거니까 기본 크루플로 두 개 하고 누텔라로 하나 할까 아니면 치즈로 하나 할까? 누텔라, 크림치즈. 왜 인절미 빼고 말했어? 나 인절미 별로 안 먹고 싶어서. 몇 개 시킬 거야? 세 개. 세 개? 그럼 난 인절미로 하게. 그래? 저 통도 꺼내줘. 담아버리자. 꺼낸 김에 많이 꺼내줘. 김치 많이 넣으니까 맛있다. 언니 혹시 아메리카노도 시켰어? 응. 아 노. 다 먹어. 응. 샷 먹고 싶었다고. 사치 문제야. 아 이렇게 사치를 해놓고 나에게 맞는 1,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어이없어. 자기는 이렇게 팝치 사치를 즐겨놓고서는 플렉스 소영영의 왜 나에게 맞는 분상을 소유하는 거야? 이건 내 돈이잖아. 나도 내 돈으로 먹을게. 안 돼. 나 샤베트랑 언니 와플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. 맛있어 인절미? 니만 먹냐? 잘 왔잖아. 그냥 해보고 싶었어. 입에 하나씩 넣어줘야 돼? 그냥 연기? 왔어.
그런 거. 어, 너의 리액션도 좋았어. 진짜. 아 이거 이거 먹을 때 숨 참기로 해. 아. 그래야겠네. 콧방귀도 안 돼. 아 웃음나는데 콧방귀도 안 돼. 어떡해요. 나 아까 웃어가지고 죽을 뻔했어. 숨 막혀서. 에잉 빠르다. 어 인절미 정말. 나 인절미 별로. 한번 먹어만 봐. 싫어. 그래? 아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지만서도 일요일이라서 다행인 건 내일 장을 열기 때문일까. 배부르다. 먹은 게 없는데. 어? 먹은 게 없다고? 응, 나 조금 먹었어. 왜까? 배부른 사람들이 옆에서 오는 걸까? 이게 뭔 소리야? 잘 먹었습니다.